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저희 계약 각칙으로 해가지고 504페이지에 매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희 계약 각칙은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인데 이 매매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사고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 선입관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매매는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매매는 뭐냐면은 계약이다. 우리 총칙 처음에 할때 했죠. 그죠? 매매는 계약이다. 계약이면 끝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은 약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매매는 이제 두 가지 요소로 하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도 보다시피 매매는 그죠? 계약인데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약정,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 정하는 게 바로 매매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매매는 계약이다 하는 거. 그럼 주고받는 것은 매매 계약의 이행이지 그 매매 자체가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는 이제 계약인데 어떠냐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하는 거,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정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매매의 이행으로서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고 박치기, 박치기, 현찰 박치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매매 계약의 이행이다 하는 거. 꼭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매매는 계약이고 약정이고 그다음에 주고받는 것은 매매 계약의 주고받는 게 매매가 아니라 매매 계약의 뭐다? 이행이다 하는 거꼭 기억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뜻 나왔을 때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왜? 대금을 지급하는 게 매매다 하면 틀린 걸 했습니다. 지급하는 것은 이행이 매매 계약의 이행이지 그 자체가 매매가 아니고 그럼 매매는 꼭그 문장 안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정하는 거 하는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그 지문은 매매 뜻으로 맞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그죠?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는데, 여러분, 재산권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산권. 여러분, 그래서 매매는 물건 주고 돈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건 주고 돈 받기로 약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권이다 하는 거꼭 기억합니다. 요 시험에 나오는데, 그럼 재산권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물건 받고 돈 주는 거는 매매 계약의 이행인데 보통 이 물건은 소유권이단 말이죠. 그럼 재산권은 꼭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도 재산권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나오는 게 가끔씩 지상권도 매매 목적물로 할수 있다 하면은 맞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꼭 재산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도 재산권이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그것도 매매가 될수 있다 하는 거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지상권도 매매 목적물로 할수 있다 하면은 뭐 맞다 하는 거꼭 기억합니다. 그런 쟁점들을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완전한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정함으로써 승립하고 주고받는 것은 매매 계약의 이행이다. 그다음에 또 주고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서 항상 동시행이다.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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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치기?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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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기가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 약정함으로써 뭐한다? 승립하고 주고받는 것은 매매 계약의 뭐다? 예의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는 그죠? 우리가 자료에서는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그죠? 빼먹었는데, 매매에서 또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게 뭐냐면은, 첫째, 매매 뜻 금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매매 예약이라는 게 있다, 그죠? 매매 예약이라는 게 있는데, 예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약에는 여러 가지가 종류인데,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으로 본다 하는 거. 일방 예약으로 보는데, 일방 예약으로 보는데, 일방 예약은 어떤 게 일방 예약이라냐면은,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 집을 사기로 예약을 해놨단 말이죠. 자, 예약자다. 예약해놨을 때
일방예약은 오로지 그 다음부터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해 놓는 게 이제 일방예약인데, 요 경우에는 예약자가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 좋다. 일방예약에서는 계약이 성립, 만약에 일방예약으로 해 놓은 경우는 이런 예약자의 의사, 오직 예약자의 의사표시, 예약자의 계약 승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그럼 일방 예약에서는 계약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 입에 달렸냐면은 예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래서 예약자의 입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약자의 의사표시를 우리 민법에서는 뭐냐면은 일방 예약 완결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약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우리 민법에서는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보는데, 일방 예약에서는 오직 계약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예약자의 의사표시에 달렸는데, 예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바로 즉시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예약자의 의사표시를 일방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데, 일방 예약 완결권의 요 성질을 가지고 가끔씩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 예약 완결권은 첫째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하는 거. 형성권이고 두 번째 양도 상속 가능하다 하는 거. 됐습니까? 양도 상속 가능하고 세 번째 가등기할 수 있다 하는 거. 네 번째 채권자 대위권이 대상이 된다 하는 거.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 뭐 요런 걸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그럼 일방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가등기했을 때 이제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제 본 등기는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거, 뭐 그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래서 결국 일방 예약 완결권은 만약에 가등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거는 일방 예약 완결권의 문제가 아니라 가등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는 갑이 이번 예약 완결권자 갑이 가등기 해놨다. 갑 이름으로 가등기 해놨다. 그럼 가등기 돼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을이 3번 병에게 팔았다. 자, 본 등기는 누구에게 청구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을이 병에게 팔고 난 뒤에 다시 예약 완결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할 때는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요 갑이 예약 완결권자인데,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해 놨을 때 그럼 완결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하면은 종전의 소유자인 을에게 완결권을 행사한다 하는 거. 현재 소유자는 병이지만 그죠? 이런 본 등기는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가등기 당시의 명의자 을, 그죠?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예약한 상태에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예약 완결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현재 소유자는 병이지만 병을 요걸 양수인이라고 그러고 을을 양도인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완결권을 행사하느냐 하는 경우는 양도인에게 완결권을 행사한다 하는 것 보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그 매매에서는 매매 뜻 예약, 그죠? 예약에서는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으로 보고, 일방 예약에서는 오로지 이 예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런 예약자의 의사표시를 일방 예약 완결권이라고 그러고, 일방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가등기해 놨을 때 가등기된 상태에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완결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하면은 양도인에게 행사한다, 종전의 소유자에게 행사한다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가지고 내느냐 하면 시험 문제 계약금, 그죠? 매매에서 계약금을 가지고 또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가끔씩 여러분은 선생님, 시험에 무엇이 출제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시험에서는 무엇이 출제되냐? 그러면 저는 제목이 출제된다. 항상 여러분 제목을 적어 놓고 그 제목에서 쟁점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뜻은 아까 약정, 그죠? 일방 예약에서는 일방 예약 완결권,
그다음에 계약금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고 그럼 계약금 다음에 뭐냐면은 매 도인의 권리 의무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매수인의 권리 의무 자 근데 여기서는 뭐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이걸 가지고 출제하고 여섯 번째 이걸 일명 매매의 효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그죠? 매매의 효력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일곱 번째 환매와 재매매 예약 요렇게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그럼 여기서 그죠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찍으라 하면 요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가지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꼭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지 그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 그러면 매매에서 주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것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요 계약금을 가지고 잘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금 들어가는데 여러분도 그죠? 그 계약금은 많이 여러분도 뭐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많이 지불하잖아요. 그죠? 지불하는데 자, 그러면은 요런 계약금은 그죠? 요 계약금은 매매에서 계약금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가? 그죠?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가? 자, 여러분 그죠? 성질을 가지고 시험을 일방예약에서는 아까 성질 일방예약 완결권 완결권의 성질 그죠? 그 다음 또 일방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가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된 상태에서 일방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뭐 권리의 양도가 소유권의 양도가 이루어졌다 목적물의 양도가 이루어졌다 누가에게 완결권을 행사하는가 본등기 누가에게 완결권을 행사하는가 본등기를 누가한테 행사할 수 있는가 그거하고 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계약금의 성질인데 계약금의 성질인데 그죠? 계약금의 성질에는 계약금은 자, 또 여러분 그죠? 조심해야 될 게 계약금은 매매와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다 하는 거 됐습니까? 요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다 하는 거 됐습니까? 매매 별개의 독립된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매매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는 계약이 몇 개냐면 두 개다. 그러니까 몇 개다? 두 개다. 즉 매매와 이런 계약금. 그럼 여기에선 독립된 종된 계약이다 하는 거. 우리 저번에 그 우리 총칙에서 여러분 그죠? 그 토지거래 허가 할 때 그죠? 매매는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은 종된 계약이다. 주가 무효면은 종은 당연히 무효. 그럼 주가 무효면은 종도 무효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럼 주가 매매가 무효가 되면 계약금을 줬을 때는 돌려받는다. 뭐 배액 포기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돌려받는다, 그죠? 주가 무효가 되었을 때, 자 근데 주가 유효할 때는 계약금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기억해야 되는데, 자 그럼 어쨌든 종된 계약인데, 종된 계약인데, 그죠? 그럼 만약에 주가 무효면은 종도 무효가 되어서 계약금을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주가 유효면은, 주가 유효면은 계약금은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주가 무효고, 주가 유효고, 계약금도 유효일 때 됐습니까? 계약금도 유효일 때 자 계약금은 어쨌든 별도의 독립된 종된 계약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할 때 여러분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갑의 집이 1억이다. 자 계약금 1000만 원 지불했다. 자 중도금 자 여러분 머릿속에 논리가 돼야 됩니다. 중도금 6천만 원 지불했다. 자, 잔금은 얼마인가 하면은 이론상 잔금은 4천 돼야 됩니다. 왜? 요 중도금을 뭐라고 하냐면 매매 이행 착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론상
무슨 착수다? 이행시정. 그러면 중도금 잔금 합쳐서 1억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론상은 이렇게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은 계약금을 지불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는다. 이게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 완료는 언제입니까? 계약 완료는 언제입니까? 잔금이잖아요. 잔금 주면서 그 자리에서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 돌려받는다. 귀찮고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계약금을 내가 매수인이 돌려받지 않고 잔금을 실제에서는 얼마? 3,000 주겠다. 3,000 주겠다 하는 것은 이론상 잔금은 4,000입니다. 근데 실제에서는 이런 계약금을 어디에 충당한다? 잔금에 충당해서 계약금을 잔금을 실제로 3,000. 그래서 만약에 그럼 계약서에 실무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했을 때 세 개 합쳐서 1억이 될 때는 계약금을 당연히 잔금에 충당한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자, 어쨌든 요 중도금을 이행 착수다 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자, 그러면은 이런 계약금의 성질인데, 계약금은 크게 몇 가지, 계약금의 성질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냐면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채약금을 정약금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는 계약이 승립했다는 증거로서 취급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해약금, 그 다음에 위약금, 요렇게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자, 해약금은 여러분 이행 착수 전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런 세 가지인데, 그 모든 계약금은 이런 체약금, 정약금의 성질이 있다. 계약금을 지불했다. 무조건 약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승립한 것으로 본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약정은 계약, 매매는 낙승 계약이기 때문에 오케이 하면 바로 승립합니다. 근데 오케이 안 했다 이렇게 잡아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을 지불했다. 당연히 약정이 있었고 계약금은 승립했다. 이런 어떤 체약금, 정약, 모든 계약금은 이런 체약금의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약금은 이행 착수 전까지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받은 쪽에서는 100, 준 쪽에서는 포기하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이행 착수 전까지 하는 거. 그래서 요 이행 착수가 언제냐 하면 중도금이다 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에 위약금은 말 그대로 위반 시. 그럼 위반하면 만약에 매도인이 위반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매수인이 위반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어쨌든 위반 시 그러면 어쨌든 상대방이 위반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상대방이 위반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얼마 청구하느냐? 그럼 우리 민법에서 법에서는 단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얼마 청구한다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죠? 만약에 설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건에 따라서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입증해야 된단 말이죠. 입증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계약 체결할 때 만약에 우리가 이 계약에 관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만큼으로 한다라고 미리 정해놓은 게 바로 계약금이다 하는 거죠. 계약금만큼만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게 위약금이다. 위반 시 이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그럼 만약에 이런 위약금으로 했을 때는 손해가 많이 발생해도 계약금만큼만, 적게 발생해도 계약금만큼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위약금으로 한 경우는 입증만 하면 된다. 뭐냐면 입증하냐면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 발생 사실, 손해 발생 사실, 손해액 요 두 개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은 바로 계약금만큼이 무슨 배상금으로 변한다? 손해배상금. 그래서 매도인은 받은 금만큼 얹어서 주고 매수인은 몰취당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위약금은 이런 손해배상액을 정해놓은 것이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계약금을 여러 가지 이런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 체약 모든 계약금은 이런 체약금의 성질이 있고 위약금이냐 해약금이냐 하는데 특별한 말이 없이 우리가 계약금 얼마 하면 이런 해약금으로 본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민법은 됐습니까? 민법은 이런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잘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래서 요 해약금에 의한 해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해약금일 경우에는 아까 우리 했잖아요. 방금 이행 착수 전까지 중도금 이행 착수 전까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매도인은 받은 만큼 얹어서 주면서 해지하고 매수인은 포기하면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어쨌든 해약금에 한 해지의 특징인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첫째, 최고 필요 없이, 최고 없이, 원상회복 의무 없이. 자, 요거는 당연히 원상회복 의무 없죠. 왜? 아직 이행, 이론상 이행 착수 전까지니까 이행한 게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수롭게 자유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손해배상 없다 하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고,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거, 소급표.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해제 시에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액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해제 의사 표시할 수 있다. 해제 의사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 매도인이 해제할 때는 실제로 배액을 제공하면서 해제할 수 있고, 근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탁할 필요는 없다.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지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처음에 자 그러면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단 말이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자 자유롭게 해제 못한다. 뭐 위반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을 가지고 해제하지만 자유롭게 해약금에 한 해제 못한다 하는 약정. 자 해약금에 한 해제 배제 특약 이런 말은 자유롭게 아무 일 없는데 해제 못한다 하는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면 이때 그러면 해약금에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해약금에 한 해제 못한다는 만약에 특약을 해놨을 때 그럼 이때는 계약금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계약금의 성질은 순수하게 이런 뭐 체약금의 성질을 가지거나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체약금 그죠?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계약금을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실제에서는 이런 계약금을 지불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모든 계약은 이런 체약금의 성질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위약금이냐 해약금이냐 어떻게 볼 거냐 됐습니까? 위약금이냐 해약금이냐 어떻게 볼 거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본다 됐습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해약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위약금으로 했을 때는 아까 죠 어떻게 위약금으로 했을 때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위약금이 있을 때는 해약금 성질과 손해배상액의 성질. 손해배상액의 성질 이 두 가지를 다 가집니다. 자, 그럼 위약금으로 해놨을 때도 이행 착수 전까지는 무슨 착수 전까지는 이행 착수 전까지는 배액 포기하고 해제도 할 수 있고 그럼 또 위반했을 때 계약금이 바로 손해배상액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해약금이냐 위약금이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럼 문제가 나왔을 때 아무런 말이 없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면 해약금이고 순수한 해약금이고 그러면 문장 안에 매도인이 위반 시, 매도인이 채무불이행 시, 자 위반이라든가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매도인은 배행, 매수인은 몰취한다 이런 단어가 있으면 순수한 위약금의 성질, 위약금으로 했을 때는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 가끔씩 잘 출제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한번 해보는데 그죠? 여러분 508페이지에 여러분 우리 교재 508페이지에 보면 대표예제 하면은 그 508페이지에는 일반 예약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511페이지에는 이런 계약금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자 문제 두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08페이지에 일반 예약에 관해서 옳은 것. 자 일반 예약 하면 아까 우리 그죠? 그 우리 민법은 우리 예약자 손에 달렸다, 형성권, 양도상속 가능하다, 채권자 대위권 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형성권이라는 것은 무조건 제척기간 10년이다. 형성권 하면 제척기간 몇 년? 10년 하는 거. 자 그래서 일방예약에 관해서 옳은 거 됐습니다. 자 1번 갑니다.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 아니라 뭐다? 채권이다 하는 거 항상. 됐습니까? 물권 계약 아니고 무슨 건? 채권이다. 그래서 일방 예약은 거의 계약이다 하는 거죠. 채권.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합니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효력이 생긴다. 맞죠? 2번 정답이죠. 그래서 일방 예약은 오로지 예약자의 입에 달렸다 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예약 완결권을 행사 기간 내에 행사했는지는 당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제척 기간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소멸시효하고 제척 기간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기간이 완료됐다는 걸 입증해야 되지만, 제척 기간은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하는 거. 그래서 금방 요거 여러분 3번 꼭 기억합니다. 제척기간이다 하는 거, 그게 포인트고, 제척기간일 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 조사한다 하는 거.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이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자, 여러분, 목적물 자체가 불능이 되었으면 완결권 행사해봐야 별 볼일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결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성립한 날로부터 몇 년이랬습니까? 아까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 기간 몇 년? 10년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 예약 완결권, 자, 성질 정리해보면, 형성권이고 양도 상속 가능하고 채권자 대위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가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몇 년? 10년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형성권이라는 말 자체가 말 안에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11페이지 갑니다. 1번 갑은 511페이지 1번 갑은 자신의 액세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팝니다. 갑은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이다 이렇게 하죠. 을이 감사 특별한 말이 없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하면 무슨 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1번 맞습니다. 2번 갑과 을은 위약금으로 약정했은 경우, 자 전제 조건이 위약금으로 한 경우 이렇게 하면 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 맞죠? 3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치 일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자 여러분 미리 이행착수도 이행착수로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까 여기서 그죠? 해약금은 그죠? 이행착수 전까지인데 여기서 이행착수는 실제적 이행착수다. 실제적 이행착수다. 자 만약에 매수인이 미리 이행착수가 있었다 하면은 아직까지 중도금 날짜 전에, 예를 들면 계약이 4일 날 하고 계약금
중도금 15일, 잔금 27일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매수인이 미리 잔금을 10일 날 지불했다. 아니, 중도금을 10일 날 지불했다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10일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당사자는 해제 못한다. 해약금의 기능은 끝나버립니다. 미리 이행 착수도 미리 이행 착수도 무슨 착수로 본다? 이행 착수. 미리 이행 착수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약정이 없는 한 미리 이행 착수도 이행 착수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 3번은 을이 중도금 지급절 전에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는 미리 이행 착수하면은 그다음부터 매도인은 자유롭게 해제 못한다.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3번도 맞습니다. 4번 만약 을이 을은 매수인이죠.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을 지불하는 경우, 자, 일부 이행 착수도 이행 착수입니다. 갑은, 그럼 자, 여러분 요 판례인데, 만약에 그러면 그 계약금이 1,000만 원인데, 매수인은 그러면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지불해야 되지만, 계약금, 자, 300만 지불하고, 나머지 700은, 내일 주기로 했는데, 자, 근데, 내일 주기로 했는데, 아직 어쨌든 계약금 1,000만 원 기재했지만 매수인이 300 줬다. 자, 하더라도 매도인은 해제하려면 요 기재된, 계약금 1,000만 원. 받은 돈 1,000만 원에다, 아, 300만 원에다가 1,300을, 지불해야 해제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 왜 1,300이야? 2,000 아니야? 아닙니다. 자, 1,000만 원을 받았을 때는 얼마? 2,000을 주지만 지금 300 받았잖아요. 300 받은 만 300은 돌려주고 받은 돈은 돌려주고 그다음에 계약금 어디 1,000만 원 해서 얼마? 1,300원입니다. 2,000 아닙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1,000만 원 받았으면 얼마 준다? 2,000. 근데 지금 얼마? 계약금 1,000만 원인데 300 받았다. 그러면 만약에 다안 받았지만 매도인이 해제하고자 한다 하면은 기재된 계약금과 받은 돈 해서 얼마? 1,300입니다. 자, 그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게 판례입니다.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을 지불한 경우, 예를 들면 계약금 1,0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지불한 경우, 갑은 수령한 금액 100, 600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 주기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1,000만 원과 받은 돈 얼마? 1,3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갑은 수령한 금액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죠? 예, 맞습니다. 100이 아니라 수령한 금액의 100이 아니라 받은 돈에다가 요 지급하기로 한 계약 1,000만 원, 1,300입니다. 요게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5번 갑니다. 만약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고 매매 계약이 허가를 받은 경우, 됐습니까? 자, 허가를 받은 경우 다시 이제 원래 오리지널로 돌아왔죠. 역시 이행 착수 전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허가를 받으면 이제 정상적인 매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페이지 가서 512페이지, 그죠? 512페이지. 갑은 자신의 X 토지에 관하여 매매 3억, 계약금 3천만 원을 을과 체결하였다. 틀린 거 됐습니다. 을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성립하지 않는다. 1번 맞습니다. 이론상 또,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요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요물 계약이다 하는 거.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뭐다? 요물 계약이다 하는 거꼭 기억.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해야 계약금은 성립한다 하는 거.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하는 거. 그죠? 지급해야 약정 플러스 계약금을 전부 다 줘야 성립한다. 그 다음,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을 지체하면은 갑은, 자, 여러분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런 경우는 위반을 가지고 매도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자, 이번은 이런 계약금하고 관계없고, 계약금은 이미 끝나고, 이제 이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무효이거나 취소되면은, 자, 여러분, 아까 주가 무효 취소되면은 계약금도 무효가 되어서 매수인은 그냥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는 거죠. 계약금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소멸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3번의 쟁점은 뭐냐 하면, 매매는 주고 계약금은 종이다. 그래서 주가 무효면은 종도 자동적으로 종의 효력에 관계없이 종은 효력이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계약금 계약은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소멸한답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청약금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 청약금 플러스 그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질, 그죠? 모든 계약금은 정약금, 그죠? 정약금, 체약금, 같은 말입니다. 성질을 가진다. 그 다음에,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 특별, 자, 중도금 지불했습니다. 중도금 지불하면은 계약금의 성질은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자유롭게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는데 3번, 그 밑에 3번, 매매 계약의 비용.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거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그죠? 계약의 비용입니다. 계약의 비용은 균분. 원래 원칙입니다. 절반씩, 절반, 균분, 계약의 비용. 여러분, 요 등기 비용, 권리 취득자, 그 다음에 이행 비용, 채무자.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가끔씩 세 개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매 계약 핵심 단어는 계약입니다. 거기 계약의 비용은 뭐 균분하는 거 되겠습니까? 요 등기 비용, 이행 비용 다릅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매매의 효력 하도록 하겠습니다.